이제 두 번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안 나오니까. 네, 네, 등 기대시고 네. 편하게 앉으세요. 등 기대시고. 오히려다 등 기대시고 편하신 게 나을 거야. 이름 얘기하지,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면 뭐 이름 나간다고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름은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기 나이하고 생년월일만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모르실 거야. 그래, 오히려 그게 나으시니까. 음력이시죠? 네. 음력이시죠? 네. 네, 네. 이런데 자주 다니세요? 관심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좀. 요즘 붙잡고 있어요. 왜요? 왜? 큰애 때문에 지금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응. 아, 큰애 때문에? 네. 아, 큰애가 몇 살인데요? 지금 올해 이제 12살이요. 어, 어리네요? 12살이니까 한참 뭐 신경 쓸 나이기는 하시네? 그렇게 돌려보면 뭐 지금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으신데. 근데 사춘기가 일찍 올 것 같아요. 걔는 일찍 오지 않았어요. 벌써 지금 사춘기가. 그쵸. 사춘기가 이렇게 보면은 애기가 다른 애들은 뭐 15, 16 늦게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드님은 좀 사춘기가 일찍 왔, 딸이 딸처럼 아들처럼 느껴져. 맑아답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딱 느끼기에. 그쵸. 저는 아들로 느껴져. 느끼기. 따님인데 아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가닥하고 성격이 조금 남자 같으신가 봐. 네. 그쵸. 그래서 사춘기가 좀 빨리 왔다. 그래서 올해는 천하 없어도 작년, 2, 3년 수부터 벌써 사춘기가 네. 들어와 있네. 네, 작년부터. 그러니까 2, 3년 수로서부터 사춘기가 들어왔죠.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더 심한 것 같아. 심해요? 응. 한 2, 3년 더 심한 것 같아요. 머리 아파요. 언니가 보면 그 따님이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를 왜 생겼는지 관심이 없죠.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몰라겠어요. 근데 학교를 그만둔 소리가 나온다.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잘못하시면 언니가 근데 애를 조금 다른 데로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외국이라 아내신 분 걔면 어떻게 보면 걔는 내 부모를 떠나서 외국으로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방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저랑 떨어지는 거는 아주 별걸 떨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게 답이다. 떨어지는 게? 네, 오히려. 근데 걔를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이신데 근데 지금 사춘기가 너무 일찍 와서 학교에 대한 공부에 열정이라든가 관심, 취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가 길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게 문제네요. 공부에 취미는 없다는 거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옆에서 얘기해 봐,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이제 5학년 올라. 그렇죠. 근데 5학년이 굉장히 빠른 거야. 그래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이는 거는 얘가 잘못하면 학교의 공부질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사춘기에 잘못하면 내가 비행 청소년이 된다. 그럼요.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차라리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예체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얘가 지금 피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적은 없는데 말씀대로 진짜 공부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느 가방이라도 메고 왔다 갔다라도 해야 되는데 그 학교라는 문턱 자체가 싫어.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에서도 마찰도 심하고. 적응이 힘들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친구 둘 때문에 왜 상처를 받았고 왜 왕따니 왕따를 당하고 있네. 따님이. 친구 둘이요? 네. 맞아요. 이게 셋이 어울리긴 하는데
두 명이. 그니까. 왜 눈물이 나고 서럽다 그래요. 나만 혼자 왕따야. 왜? 네, 아침에도 오느라 그래 울었어. 그쵸. 그게 눈물이 난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나만 왕따고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되는지 싶어서 억울하고 분해. 네. 속이 터져요. 그니까. 그래서 학교 가기가 정말로 힘들다. 학교 문턱 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그러셔요. 그래서 그 애를 마음을 좀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사춘기가 너무 일찍 왔다. 일단은. 그래서 언니도 언니지만 근데 언니 운에서도 그런 게 영향이 많아요. 지금. 네. 언니 운에서도 같이 있으면서 사춘기 영향이 많다고.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언니 운에서 조금 풀리는 형국이고 그 따님이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잡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즘 세상은 학력이잖아요. 그래서 학력을 유지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언니가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외국으로 유학이라든가 방법이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얘가 왕따니 왕따의 친구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줬어요. 지금 마음이. 그래서 불쌍해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혼자 누워서 잘 때게 걔가 울어요. 엄마 아시나? 가끔 이렇게 보면 눈물과 이렇게 혼자 끊어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운다고 백인일을 적시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왜 근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을 해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좀 자신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라는 사람은 왜 그럴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그런 게 비유라든가 자책을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가 우울증이 유아 우울증도 와 계신다 그러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지 않아요? 약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이 와 있다. 사춘기 유아의 우울증이랑 사춘기까지 같이 겹쳤다 그래요. 그냥 심리치료 같은 걸로. 그것도 하시고 그 보면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불을 밝혀서 신의 가물을 재워주고 조상바람이 산소 만진 거 지금 얼마나 되셨어? 산소 만진 거 계시는데? 저희 쪽으로요? 아저씨 쪽인가 언니 쪽인가 아무튼 산소를 만지셨어? 저희 저 스물 몇 살 때인가? 그쵸. 근데 그 당시에 바로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그 주력으로 따님이 그런 게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셔. 산소 만지. 그러니까 조상바람, 신바람이 같이 오셨다 그래. 그쵸? 그래서 조상바람, 신바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따님 같은 경우는 내가 수양 부모를 삼아서 언니가 밑으로 다른 어머니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명을 팔아서 내가 명을 이어가고 안정이 돼요.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 이름을 팔아서 우리 같은 곳에 아니면 해가지고 이름을 팔아서 수양 엄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좀 바람이 잘 것 같아요. 지금 금옥이 굉장히 커요. 왜? 신의 바람, 조상바람이 같이 몰려와 있단 말이야. 사춘기까지 거기다가 업으로.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줄력에 의해서 그러니 엄마에 대해서 그렇고 언니는 올해는 상문, 상갓집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알고는 계시죠? 언니가 더 잘 알아 우리보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잘 알고 계셔. 왜 그러셔?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천하수 너는 재수가 막히는 운이다 올해. 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언니도 인덕도 없다. 네. 언니 혼자 내가 독불장군이지 누구도 없어. 네. 그쵸? 여기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언니가 혼자 저기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눈물 난다. 서럽고 언니 그래 얘기하니. 너무 고독하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다. 나 자신만 믿고 살아왔다. 어느 누구도 안 믿는다. 그래서 언니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선이 딱 꺼져. 왜 내가 먼저 방어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여유 좀 가지시고 조금 힘들게 살아 오셨네. 그래서 마음 다 잡으시고 따님은 천하 없어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좀 바람이 잘 거예요, 언니. 제가 제일 궁금한 게요. 큰애가 이렇게 귀신을 본다고. 그러니까 신의 가물이 같은 내가 바람이 불었다 그러잖아. 신의 바람, 조상 바람이 다 불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낫죠. 근데 이거 토니도 문제죠? 그쵸. 계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 문제라 저도 조심스러운 거야.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조상바람, 신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귀신을 본다는 건 뭐야? 신바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우선은
양엄마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팔아서 이런 데 불을 밝혀서 불을 꺼지지 말아야 돼 언니. 24시간 빌어서 칠성에다가 해서 그렇게 빌고 가야지만이 그래도 바람이 좀 잔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초를 키고 이렇게 빌고 가면은 애가 괜찮을까? 그리고 많이 자죠. 많이 자요? 그럼요. 혹시 나중에 뭐 그 일이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죠? 아, 우리 같은 거? 이제 그거는 언니가 어떻게 비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제가 비는 그럼요. 아직은 애가 와서 빌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가 해줄 일이잖아, 그러한 거는.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뒷바라지잖아, 자식 뒷바라지. 그러면 제가 열심히 빌고 하면 그래도 바람을 차지요. 그러니까 그건 언니 몫이다. 왜? 언니도 우리 같은 가물이 셋이잖아. 어디 가면 우리 같은 가물이지다. 언니도 사주궁이 높으시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 네. 그러면 그게 언니가 그냥 일반인으로 사시면서 그냥 무심하게 살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자식한테 가겠죠? 그러면 그 목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두 번째도 지금 자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외롭고 불쌍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불 꺼놓고 베개 꺼고 막 흐느낀단 말이야. 그거 엄마 보면 엄마 가슴이 찢어지잖아. 그래서 아마도 바람이 부니 그거는 언니가 어떻게 하는 몫이 언니 몫이다. 그렇게 보여줘요. 다른 건 없어 지금 보니까. 그 목이 제일 커요. 그게요? 그럼요.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우선 그게 제일 크죠. 왜냐면 자손이 지금 한참 사춘기에서 중학교도 넘어가기 전에 벌써 유아 사춘기란 말이에요. 유아 청소년기 들으면서 사춘기 일찍 오고 신의 바람이 같이 겹쳤다고. 조상바람에. 그러니 마음 잡기가 힘들지. 그래서 학교 가기가 힘든 거고. 집에 와도 집에도 싫어. 다 싫은 거야. 지금 다 귀찮아해. 공부는 두 번째고 사람이 싫고 누구도 싫고 다 싫어. 사람도 싫어해요. 이거 상처를 받았나 봐.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어 언니. 네, 좀 애가 체격이 있다 보니까 근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책을 많이 해. 지금 그런 자기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 같고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책임의식은 있어 애가. 네. 나이는 어리지만 또 의외로 어른스러운 부모님은 많다고. 언니가 봐도 어머 저 나이에 이렇게 또 어른스러울까 우리 애기가? 그런 생각은 가끔 문득문득 하실 거야. 당연하죠. 그쵸? 제가 힘들어하면 좀 다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타깝지. 지금 상황이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좀 명을 이어서 칠성에서 내가 명을 팔아서 수양부모를 만들어주시고 불 끄지지 말고 빌어서 그렇게 가시면 언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야. 언니도 마음이 막 불안하잖아 지금.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니까 터질 것 같고 네. 불안했지. 여기 가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게 아니야. 가시방석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상황이. 네. 물을 마셔도 물을 마셨는지 밥을 먹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답답하시잖아. 네,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언니도 같이 이렇게 빌고 가시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아. 언니는 그거 하셔야 돼. 네. 그럼 가물이 신의 주력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요. 어찌어서 꼽다. 궁금한 거 물어보셔요. 밑에 딸내미가 껴 있는데 그 딸내미는 괜찮죠? 거기는 괜찮지 않아.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너무 잘하고 너무 정반대로 잘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근데 너무 언니를 이겨먹으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우니까 지가 봐도 아니거든. 맞아요. 속 터져 죽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아닌 거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작은 애는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보면 또 그것도 그냥 안타깝고 저것도 안타깝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안타까운 것밖에 없어. 그쵸?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보는 모습 갖고 큰애를 보면 그쵸? 그게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막 그게 아니었던 게 그러니까 큰애를 보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한참 공부에 매달려도 힘든데 지금 그런 상황에 바람이 불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라고 말씀하신다 할머니가. 그래서 네 몫이 크니 네가 알아서 잘하라 그러셔. 얘기는 해주셨어요 제가. 네. 그렇게 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은 찾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조금 시원히 시원하실 거야 이제 무슨 답인지. 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공만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지. 그래도 잘 해주셔야지. 또 예능에 끼는 있어요. 그 따님이 큰 따님이. 또 집중력 하면 내가 파고들면 또 집중력이 있다고. 네. 지가 자기가 또 외골수란 말이야.
그쵸. 뭐 다른데 막 팔방미인이 아니고 한 곳에 치우쳐서도 한다고. 근데 욕심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런 애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잘 마련하면 괜찮은데 이 시기를 잘 지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또 잘 맞춰야 되잖아요. 어찌 예체능을 해도 요즘에는. 그쵸.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냐? 언니가 해주셔야 된다고. 애기는 아직 못해요, 컨트롤을. 네. 보여지는 게 다니까 그 책임이 언니한테 굉장히 크시다. 근데 언니도 사는 게 내가 버거우고 싶은데도 자식이 그러노니. 근데 어떡하실 거야? 언니 책임인걸? 그쵸, 제 책임이죠. 그쵸. 맞아요. 근데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답을 찾으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답이 생기실 거야.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 전 나온 대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속이 터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딴 데서 봤어요. 그렇죠. 보죠. 네, 봤는데 진짜 없는 돈 해가지고도 해줬어요. 근데 근데도 큰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해주면은 그렇죠. 그래도 애가 좀 덜 힘들고 해야 되는데 다치고 힘 막 마음 상해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지금 언니 생일밖에 몰라요. 따님 거는 네. 모른단 말이야. 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잖아. 네.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 이제 조금 속이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 난 아무것도 네. 모르고 말씀드린 거야. 네. 그러면 그게 답이잖아요. 나는 몰라. 언니 것만 딱 놓고 보시고, 애기들 거는 전혀 몰라요. 그 먹으러 보시고, 언니도 이제 올해 조금 내년, 후년이 지나야 언니도 조금 풀린다는 소리 나와요. 지금 아직도 답답해. 뭘 하신다고 해도 마음에서 딱히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고.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일하셔야 될 거니. 그시죠? 그래서 딱히 일자리에 있는 자리에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내가 보시면 지금. 그래서 마음 붙잡고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조금 이르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 잡으시고 애기만 그렇게 해주시면 우선은 바람은 조금 잘 것 같아요. 애기가 바람이 자야 언니 마음 편하시겠죠? 편해지죠. 그러니까 그 목이 크시다 그래요? 고생하시네. 아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애가 고생이죠. 그래도 언니도 그렇게 하기까지 언니 마음이 천심이야. 너무 착해. 보호 씨도 사는 사람이 언니인데. 저 안 착해요. 착하지. 왜요? 근데 가끔 가다 고집이 세서 문제지 언니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쵸. 한 번은 내가 욱하는 게 있지. 누구나 없어요. 살아온 게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잖아 언니가. 내 건 내 건, 남의 건 남의 건 딱딱 구분이시잖아. 다 이렇게 욕심은 지지 않으시잖아. 네. 그거는 있으시단 말이야, 언니가. 저 뭐 딱 하는 거. 네,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 계시는데 좀 많이 아프신데 괜찮으실지 연세가 좀 많으셔서. 어떻게 되세요? 88세. 88세? 네. 올해 내분년을 잘 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거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앉아 계시거나 네, 지금 맞아요. 보이거는 네. 움직이는 거는 안 보여요. 잘 안 움직이니까 거의 집에서 그러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는 걸로 보인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올해 내년 수를 잘 넘기셔라. 그리고 나시면 조금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산다 소리는 못 하시겠어요. 뭐 사람 목숨 갖고 내가 이래라 저래 얘기는 못 하지만 네. 언니가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잘 하시면 올해 하반기에 또 내가 상문에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여주시네. 있는 동안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 네, 삼촌. 삼촌 바쁘신가 봐. 바쁘신가 봐. 누나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삼촌 불렀어요. 아, 그래요? 제가. 바쁘신 것 같아. 네.